안녕하세요, 앵초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액세서리 후기로 찾아왔어요. 이전부터 저는 좀 액세서리에 대해서 욕심도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사기도 많이 사고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선물로 업체에서 보내주신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에 정말 열심히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는 이런 액세서리 위주로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할게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팔찌예요. 이렇게 다섯 개가 세트로 들어있는 팔찌인데요. 더 럽즈 제품입니다. 실제로 연예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실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얇은 팔찌가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이어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줄로 되어 있는 팔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더 럽즈라의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약간 헤어밴드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끈 팔찌라고 해야 되나요? 밴드형 팔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많이 착용하고 다니는 종류가 바로 이 뱅글이에요. 이거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 팔찌라서 한여름에 녹이 쓸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 팔찌입니다. 역시 이 안쪽에 보시면 더 럽즈라고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구부러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크기 모양을 좀 잡아가면서 사용하면 좋고요. 다른 팔찌들이랑 이 다섯 가지가 모두 다 다른 팔찌들이랑 레이어드해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팔찌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액세서리는 바로 오르디아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반지와 귀걸이에요. 이게 반지고요. 이게 귀걸이입니다. 두 개가 다 이렇게 나비 모양이고요. 실버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이런 무늬가 되게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주기 참 좋은 반지와 귀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주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맞추어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좀 행사가 없이 출퇴근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이쁘고 화려한 귀걸이들을 할 일이 별로 없 다는 거 너무 슬프지만 나중에 이렇게 세트로 하고 다니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엘보 제품인데요. 이 엘보는 제가 이미 블로그에 후기를 한번 올렸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했던 귀걸이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엘보 각인이 되어 있고요. 볼드한 느낌의 하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상당히 커서 귀에 딱 착용했을 때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연예인들이 왜 착용을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러블리한 느낌도 나고 착용하고 다니면 딱 포인트가 돼서 볼드해서 좀 힙한 느낌도 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잘 착용하고 다니고요.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카르반 제품인데요. 제가 여기의 액세서리들은 진짜 많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는 목걸이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짠! 이게 양면으로 목걸이를 멜 수 있어요. 앞부분을 보면 약간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약간 메탈의 스크래치 메탈 느낌이 나는 메달이고요. 뒷면은 매끄러운 코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카르뱅이라는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버 제품이라서 부담 없이 착용하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두께감이 있는 레피노 원석 팔찌예요. 예전에 데일리룩 소개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레피노 팔찌도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팔찌 제품들을 레이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드 하는데 필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이 너무 이쁘죠? 약간 블루 블랙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여름에 딱 어울리겠다 싶어서 골라본 팔찌입니다. 너무 이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정말 제가 많이 사요. 많이 샀던 우셀피쉬에서 반지와 귀걸이들을 좀 샀거든요. 제가 보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번이 한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구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은품도 보내주셨습니다. 사은품은 저 이번에 처음 받아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더 장기 고객이 될것 같아요. 우셀피쉬를 원래는 지금 같이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서지컬 스틸이 악세사리들이 진짜 많아서 자주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좀 험악하게 악세사리들을 한번 끼면은 잘 벗지도 않고 좀 그래서 약간 지속력이라던가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변색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골라봤던 악세사리 쇼핑몰 중에 하나가 바로 우셀피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한 이 악세사리들을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 기존에 구매했던 제품들까지 다 더해서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